저도 이 퍼터를 알기 전까지는 그게 단 줄 알았어,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퍼터의 비밀, 제가 왜 이 퍼터를 주력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퍼터를 가져오세요, 빨리. 퍼터 빨리 갖고 오셔서 준비물은 여러분들의 퍼터와 그리고 T2개, T2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었죠?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들었죠? 밀죠? 그러면 헤드가 절대로 안 열려. 그러면 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퍼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퍼터고요. 얼마 전에 제가 라운딩 영상 올렸을 때도 댓글로 프로님 어떠한 퍼터 쓰나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제 퍼터를 알아보신 분은 그 퍼터가 좋나요? 이렇게 관심 가졌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퍼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퍼터는 뭐냐, 시모어 퍼터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시모어 퍼터고, 정식 명칭은 시모어 퍼터의 미니 자이언트라는 퍼터입니다. 그렇다, 제가 왜 이 퍼터를 주력으로 사용할까요?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퍼터를 기본적으로 잘 못해요. 프로치고 못해. 프로치고, 제가 퍼터만 잘했어도 좀 이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 퍼터를 기본적으로 못해. 그래서 저를 기본적으로 같이 운동을 했거나 아시는 분들은 저를 가리켰던 제 프로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퍼터를 바꿨어. 너무 많이 바꿔. 그러니까 뭐 시합 한번 나갔다서 안 되잖아. 그럼 저기 샵 가서 퍼터 하나 새로 나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바꿨어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이 퍼터를 그냥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고민이 싹 사라졌거든. 이 퍼터를 치고 나서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 퍼터만의 장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어떠한 실험이냐,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잖아요. 저랑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퍼터를 가져오세요, 빨리. 퍼터 빨리 갖고 오셔서 준비물은 여러분들의 퍼터와 그리고 T2개, T2개만 있으면 됩니다. 잠깐의 실험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 퍼터를 다 놓고 잘 보세요. 자, 그냥 가장 대표적인 퍼터죠. 일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체크를 해요. 뭐 페이스 밸런스다, 아니면 뭐 미드 밸런스다, 아니면 토우 밸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샤프트 중간을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45도 정도 이렇게 중력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보세요. 이 헤드 페이스가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려요. 그러면 약간 미드바드는 45도 정도 이렇게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살짝의 아크를 그려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퍼터 스트로크 해야 된다. 그게 자연스럽게, 왜냐면 열렸다 닫혔다,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퍼터인데, 이게 이제 멀레청이라서 뒤에 딱 돼 있으면 요거랑 좀 틀리죠. 요렇게 했을 때는 이 헤드의 페이스가 보세요. 요렇게 그냥 놓을게요. 이거는 헤드의 페이스가 하늘을 봐요. 하늘을. 그쵸? 하늘을 봤을 때는, 이게 페이스 밸런스. 페이스가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똑바로 하는 이런 스트로크가 유리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이 퍼터를 알기 전까지는 그게 단 줄 알았어,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퍼터의 비밀, 제가 왜 이 퍼터를 주력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퍼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열어서 연습을 해서. 하지만 조금 더 쉽다. 쉽고, 임팩트 때, 자, 보세요. 이 아크를 그리면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 뭐 연습량이나 이런 게 많으면, 정말로 약간 그게 이제 내 감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퍼터도 임팩트 순간 때 이 공이라고 하면, 열렸다가 닫혀졌다 스퀘어를 맞춰지는 시간이
100분의 1초도 안 되겠죠. 100분의 1초 정도뿐이 안 돼요. 그거를 우리의 감으로 맞춘다? 그것도 항상 일정하게?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이 15퍼터는 갔다 오면 그냥 무조건 내 몸의 중심에서 퍼터가 스퀘어로 맞춰지게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게 가장 좋은 기술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일단 주려고 쓰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여러분들 퍼터 제가 갖고 오라고 했죠. 자, 퍼터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퍼터, 요 퍼터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퍼터와 이 티 두 개, 빨간색으로 보겠다. 잘. 노란색과 빨간색의 티를 제가 두 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여기 다 보면 뒤에 구멍이 있잖아.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으세요. 자, 구멍에다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시고 이렇게 꽂아요. 그래야 내가 퍼터를 잡고 있는 힘이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꽂으셔서 이렇게 흔드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자, 보세요. 옆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흔들어 봐.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똑바로 다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스트로크 하지 않습니다. 왜? 퍼터도 라이라는 게 있어요. 퍼터 브랜드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약 70도에서 72도, 73도, 74도까지도 있지만 70도에서 72도에 대한 이 약간의 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딱 봤을 때, 자, 보세요. 저희는 왜 이 티를 들면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냥 정체적으로 이렇게 딱 들고 있고요. 앞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정면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가깝게.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헤드가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는 퍼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밀어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자, 70도 옆에서 봤을 때 이 우리 라이처럼 딱 70도가 맞춰져야지 딱 이게 일자가 되는 거니까 약간 70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맞춰놓고,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헤드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헤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만약에 공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그럼 보세요. 이게 훅 돌아가거든. 그러면 스퀘어로 맞춰질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물론 연습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 아크를 정말로 오랫동안 연습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맞출 수 있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의 대표적인 퍼터 이런 거지.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많이 쓰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낍니다. 위에서 껴서. 이건 좀 잘 안 들어가네. 자, 꼈어요. 자, 낀 다음에 똑같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티를 하나 잡고 앞으로 밀게요. 이거를 밀으면 이게 열려요. 헤드가 열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를 이렇게 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헤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열리게 되면 어떤 현상? 샷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상 동작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이런 보상 동작이라게 들어가게 되면 갔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손목을 돌리든가 아니면 헤드를 닿는 보상 동작을 하죠.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치는 확률이 덜하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퍼터. 제가 왜 이 퍼터를 주력으로 사용하는지. 자, 요것도 여기다 뒤에도 꽂습니다. 똑같이. 자, 꽂았어요. 똑같이 길이에 보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죠. 이거를 이렇게 들고요. 잘 보세요. 똑같이 밀게요. 그냥 얘는 안 열립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티를 잡는 거예요. 왜? 이걸 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뭘 할 수가 없어. 보세요. 옆에서 보세요. 자, 다시. 자, 이렇게 들었죠.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들었죠. 밀죠. 그러면 헤드가 절대로 안 열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흔들어도 살짝 열어도 보세요. 여기 오면 그냥 무조건 저 여기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흔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가 살짝 자연스러운 아크를 그리지만 보세요. 무조건 오면 여기 스퀘어가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퍼터를 들어서 만약에 퍼터를 들어서 백스윙을 저기 퍼터도 스트로크를 백스윙을 하잖아요. 백스윙했다가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퍼터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제가 항상 이게 나름 동네 프로잖아. 나름 동네 프로인데 저도 이거 엄청 많이 하지. 제가 시작하면서 뭐였어요? 제 취미가 퍼터 바꾸는 거였어요. 퍼터를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 헤드의 흔들림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센터 퍼터에 저도 우리가 알기도 저는 이 퍼터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센터 퍼터가요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센터 퍼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갖고 있지 않냐면 이 센터 퍼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잖아. 그 만약에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면 얘도 45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센터 퍼터 웬만한 센터 퍼터는요 이렇게 완전히 토우 밸런스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90도로 서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토우 밸런스로 가면 그게 퍼터가 예민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크가 좀 굉장히 좀 크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약간 좀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퍼터를 잘 못해가지고 그거를 안 썼어. 아예 너무 예민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얘도 센터 샤프트라고 해가지고 아 되게 예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이 기술과 제가 정말로 쳐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퍼터가 헤드가요. 그러니까 아크를 그리는 것보다는 이 퍼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뭐냐. 똑바로 다니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연습을 조금 안 해도 무조건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맞춰지는 기술로 무게 밸런스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얘도 이것도 한번 해야지. 다시 얘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세요. 얘도 놓으면은 45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드 밸런스로 가요. 이렇게 45도 정도 미드 밸런스로 이렇게 가는데 얘랑은 틀린 거지. 얘랑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미드 밸런스가 똑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시 이렇게 보여주면 대표적인 퍼터가 이제 두 개니까 그쵸? 똑같아요.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봤죠? 자 이거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밀게. 얘는 돌아간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약간의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유격이 조금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야 이 퍼터도. 물론 연습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드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어서 이 그대로 일자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흔들잖아요. 흔들어도 얘는 헤드가 돌아가거나 닫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로크를 했을 때 특히 쇼퍼팅이나 일자로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해요. 이건 그리고 뭐든지 골프는 필링이 중요하잖아요. 자 매장을 가거나 아니면 옆에 누가 이걸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래서 보잖아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헤드가 절대로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이 이유예요. 이 쇼퍼팅이나 아니면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맞춰지기 때문에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런 확률이 굉장히 없어져요. 아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퍼터를 가지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도 저도 이것뿐이 몰랐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꽂아놓고 밀어보세요. 자, 밀어보세요. 자, 이렇게 그냥 밀어보세요. 자, 밀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밀어보세요. 자, 옆에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밀어보세요. 자, 밀어보세요. 자, 여기서도 보고. 자, 밀어보세요. 헤드가 절대. 자, 여기 되고 있어요. 자, 밀어보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헤드가 그냥 무조건 스퀘어로 유지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신기했죠. 저도 이 퍼터를 알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의 밸런스하고 그걸 맞추는 걸 몰랐는데 이 퍼터를 알고 나서 요거를 알아가지고 저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는 제 눈높이에서 어드레스 셋업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들고 제 이 위에서 같이 한번 찍어서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잡고 같은 눈 여기 눈 위치에서 본 다음에 한번
위에서 같이 셋업을 잡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옆에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이시길 바래요. 자, 위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이렇게 잡으면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제가 헤드를 살짝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뒤쪽에 빨간 점이 살짝 보이네요. 빨갛게 살짝 보여. 그리고 살짝 닫혀볼게요. 살짝 닫혀보면 또 빨간 게 보이네. 그러니까 빨간 점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샤프트를 빨간 점이 위에서 봤을 때 빨간 점이 안 보이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에이밍을 하시면 퍼터 페이스는 일자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자 빨간 점 옆에 평행하게 선 같은 게 보이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이게 위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위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보세요. 빨간 점은 보이지 않지만 왼쪽으로 샤프트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퍼터 페이스가 살짝 열리거나 아니면 정렬은 맞았지만 뭔가에 대한 이 클럽의 밸런스가 조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보이진 않지만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그게 아니라 이 퍼터의 샤프트를 이 양쪽에, 그렇지, 요렇게 위에서 딱 봤을 때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에이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퍼터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춰지면서 내가 본 방향대로 그대로 믿고 하십니다. 제가 이 퍼터를 주력으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어떠한 상황이건 내가 똑바로 하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흔들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백스윙과 스트로크를 해준다고 하다 보면 다른 퍼터보다 굉장히 헤드페이스가 스퀘어로 다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저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요. 두 번째, 퍼터는 굉장히 섬세한 거기 때문에 3m 퍼터를 가정으로 했을 때 0.1도만 헤드페이스가 열리거나 닫혀도 3m를 지나가면요 거의 8cm에서 10cm가량 우측이나 좌측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 0.1도만 틀어져도. 그렇다고 하면 홀컵의 크기가 10.8cm거든요. 그럼 들어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0.1도만 틀어져도. 자, 그러면 내가 스트로크를 하는 데 있어서 스퀘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타 퍼터에 비해서 조금 더 그게 유리하게 설계가 됐고, 두 번째, 어드레스를 했을 때 위에서 내 감이 아닌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서 이 퍼터 페이스와 이 센터, 이 샤프트와 뒤에 이 점을 제가 숨겨주면서 빨간 점을 숨겨주고 그 옆에 또 양쪽에 평행하게 있는 선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만 어드레스 셋업을 한다면 일단 네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대. 에이밍 해결됐죠. 그리고 뭐 헤드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것도 해결됐죠. 두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라인을 볼지. 거리감에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라인이 나올 수 있지만 먼저 에이밍과 똑바로 치는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구력과 연습량으로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는 일단 해결이 될 수 있는 퍼터다. 그래서 제가 이 퍼터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퍼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뭐가 좋아졌냐, 생각을 좀 적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플하고 좋죠. 그리고 연습을 조금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흔들어도 똑바로 다녀. 그러니까 요즘은 체들이 너무 좋은, 이런 기술력이 좋은 퍼터들이 나오니까 그런 기술력을 시너지를 좀 극대화해서 골프를 친다 그러면 너무 좀 즐겁죠. 뭐 일단 뭐 별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 나는 똑바로 쳤는데 계속 헤드가 열리거나 나는 똑바로 쳤는데 계속 다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 보시면 야, 요 퍼터는, 야, 너는 그냥 똑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만약 이 퍼터가 보인다면 꼭 한번 흔들어 봐주세요. 흔들어 보잖아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필링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흔들어 보고 진짜로 쳐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퍼터를, 가장 큰 두 가지의 의미,
이것만 해도 이 퍼스널 툴 제가 충분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정말로 써보고 제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연습을 좀 많이 안 하고 그냥 방향성이나 내가 스트로크가 약간 조금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터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저도 느꼈거든. 그거는 제가 초반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느꼈어요. 저도 시모어 퍼터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에이빙과 퍼터 스퀘어는 정말로 신세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믿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겠죠? 네, 이상 박하니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